북한판 서커스인 교회 배우였던 여성이라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더니 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고 비난합니다. 돈 몇푼 때문에 자기 양부모를 죽이자는 건 안 되는 이런 짐승도 낯을 부릅힐 이런 끔찍한 살인범죄를 감행하는 데서. 지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외화를 빼앗은 여성도 등장하는데 가족들까지 거론하며 범죄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사업하는 남편과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의 운명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주민 교육 영상에선 악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돈을 목적으로 한 신종 범죄가 판치는 실태도 드러납니다. 마약까지 사용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생활고를 겪는 젊은 여성들을 끌어들였고 이 중에 10대도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의 게임의 노무가 노무들에 들어선 선우들의 평균 나이는 21살입니다. 그 중에는 18살 난 애어린 선우들도 있습니다. 주민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조직폭력배까지 등장해 집단폭행이나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추세도 확인됐습니다. 방탄할까요? 좀 그런 게 지금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돈을 들면 돈을 받아먹고 봐주고. 깡패들하고 앉으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북한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경제난으로 돈을 노린 신종 범죄마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어서 범죄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